워터폴은 그 마지막 댐부 막 달리고 이런 게 폭풍 빵빵 터지고 뭔가 그런 무도회처럼 세트 연출하면은 뭔가 페스티벌 같은 막 신나서 약간 점프 뛸 수 있을 만한 우리만의 물폭탄 페스티벌?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청량이면은 메리트가 떨어질 것 같고 앞부분에는 감동적인 서사로 이렇게 풀다가 후반부쯤에 터지는 게 뒤에가 더 확 살 것 같아요. 그런 반전을 나누는 어떤 막이 있어도 좋을 것 같고 그 중심에 이제 문호랑 은상이가 있는 거고 유나이티드 스토리를 만들자. 유나이티드 킹덤. 근데 이거는 좀 더 새로운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들 많이 하신 동작 같아서 아 우리만의 좀 네. 색다른 아이디어 뜨거워. 아니면 아예 웃기게 하는 건 어때? 얼굴도 윈뭐 이렇게 같이 흔든다든지 윈뭐 이렇게 같이 흔든다든지 근데 난 진짜 괜찮다 생각해. 그죠 진짜 사람들을 계속 즐겁게 만들어줘야 돼서 고민해볼게요. 관객분들이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퍼포먼스적인 부분 계속 같이 소통을 하면서 아이디어 던져주고 너무 빡세게 안 해도 되니까 느낌만 생각하면서 한번 해봐요. 빡세게 해야 돼. 나는 빡세게. 사실 마냥 밝은 곡은 아니거든요. 서로를 찾아 헤매가는 과정이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 같이 만나서 파티를 벌이는데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유나이트가 잘 모였다 이런 부분에서 되게 벅차오르고 저희 무대를 보고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 무대는 팬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야 같이 즐길 수 있는 곡이라서 제가 공감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. 유나이트만의 진정성으로 감동과 행복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. Welcome to the United Kingdom! 빠지실 준비 됐나요? 네! 네!